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오랜만에 뵙고 인사를 하는데 3년 만이라고 했던데 뭔가 좀 착각하셨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3년 6개월 만이더라고요. 저희가 듀오를 결성한 지 얼마 안 돼서 네. 이제 독일의 뮌헨에 있는 ARD 콩쿠르를 이제 하고서 처음으로 한국에서 저희를 불러주셨던 곳이 여기 박창수 하우스 콘서트였어요. 그동안 활동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하우스 콘서트를 그때 하고 이제 그 뒤로 또 다른 한국의 이제 뭐 실내악 축제라든지 여러 페스티벌에 설 기회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쓰면서 이제 보시는 분들이 아 피아노 듀오란 공연을 이렇게 하는구나 좀 이렇게 많이 생각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또 다른 공연장이나 다른 페스티벌에서 많이 또 초대해 주셔서 최근 한 2, 3년 동안은 관객 여러분들을 많이 뵀던 것 같아요. 그 첫 걸음을 여기서 하게 해주셔서 제가 감사드립니다. 진짜로 오늘 와서 되게 마음이 네 되게 너무 좋았어요. 철학 공부하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춤출 수 없는 음악은 음악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까 제가 두 분의 뒤쪽에서 계속 보고 있는데 두 분이 춤을 추시는 것 같더라고요. 피아노 듀오 곡들이 이렇게 좀 약간 리드믹하고 춤 유형의 곡들도 많아요. 사실 오늘 연주한 그 랩소디 에스파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그런 춤 이런 그런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좀 그리고 저희가 개인적으로 약간 흥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런 약간 춤과 관련된 곡들이라든지 약간 리드믹한 곡을 굉장히 또 잘 어울리고 잘 맞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가 왈츠의 나라 또 비엔나에서 공부를 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모르게 그게 이제 좀 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피아노 조우는 특히 포엔트는 그 호흡의 합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호흡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과정들이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두 분이 포지션이 그러니까 아래쪽과 위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대부분 오늘은 그랬죠? 그런데 한 곡만 오늘 바꿔서 하셨어요. 원래는 고정이라는 건 솔직히 없지만 사실 제가 여자고 또 상욱 씨보다 제가 작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남자가 위에 이제 오른쪽 퍼스트에 앉게 되면 여자가 보이지가 않고 보통은 저희가 처음에 했던 그런 포지션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여태까지 저희가 그렇게 연습을 해왔었는데 이 마지막에 들려드렸던 슈베르트 그 바리에이션은 니트를 공부를 좀 독일 가고 그걸 많이 이제 공부를 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밑에 이제 세콘도의 이런 반주 유형이나 이런 것들을 리듬을 이렇게 타고 하는 것들이 저에게 더 좀 편하더라고요. 또 상욱 씨가 또 위에 되게 캐릭터 있고 되게 발랄하고 이렇게 그런 것들도 잘해주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한번 이런 거 바꿔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해봤는데 너무 좀 좋은 평들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독일에서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렇게 다양하게 곡에 따라서 저희가 좀 바꿔볼 계획입니다. 성우 씨는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세콘도를 하면서도 반주 유형에 그러니까 반주 유형이 많아요. 그 밑에 쪽 파트가 보통 이제 위에 쪽이 멜로디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라벨 같이 두 사람이 정말 같이 호흡하고 같이 서로 멜로디를 주고받는 이렇게 정말 비율이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나눠져 있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이렇게 불편함이 없었는데 오히려 제가 반주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할 때 굉장히 좀 소극적이게 되더라고요. 정말 반주처럼 제가 너무 소리를 죽여서 그래서 한번 이렇게 바꿔서 제가 멜로디를 한번 담당해보면 어떨까 했는데 또 굉장히 저 나름대로의 약간 안에서 약간의 자유를 좀 느끼면서 또 되게 색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하고 그럼 대부분은 그러면 성원 씨가 아래 성부를 대부분 해왔대 동성의 피아노 듀오 같은 경우에는 위치를 바꿔도 크게 상관이 없는데 보통 남녀로 구성된 피아노 듀오는 남자가 이제 아래쪽을 보통 많이 담당을 해요. 투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왔다 갔다 뭐 서로 뭐 그건 다를 수 있는데 포엔즈는 남자가 좀 더 이렇게 묵직하고 아래 성부를 담당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근데 슈베르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곡을 슈베르트야대 자기 친구들과 이렇게 하려고 곡들을 많이 작곡을 했는데 또 슈베르트가 위에 부분을 담당한 부분도 되게 많았을 것 같고 그래서 꼭 그게 남녀가 아니라 각자의 캐릭터랑 곡에 따라서 바꾸는 게 맞겠구나 싶더라고요. 다른 춤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이 아래 위에 이렇게 있다가 바꿔서 쓸 때는 다른 아까 제가 춤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춤의 스타일이 좀 달라지는 느낌? 다음에도 어떤 작품으로 또 다시 뵙게 됐을 때 어떻게 보일지 와인 마시면서 같이 얘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